성도 호거산자락에 봄이 찾아왔다. 명성 스님이 운문사에 오면서부터 가꾸기 시작한 장군평. 이제는 꽤 훌륭한 수목원으로 바뀌었다. 누구보다 먼저 봄맞이 채비를 하시는 분, 바로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다. 정원에 심는 나무 하나도 쉽게 지나침이 없다. 사람을 기르는 데는 10년이고 10년을 기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0년을 기약해야 돼. 나중에 100년 뒤에 컸을 때 기대하고 걸린다고요. 평생의 원력을 비구니 교육에 두고 한국 비구니사의 산증인으로 살아오신 분. 그가 바로 법계 명성 스님이다. 새벽 3시 어스름한 어둠을 깨우는 시간. 천지 만물을 깨우는 도량석. 일체 중생이 미혹에서 깨어나는 시간. 운문사의 모든 대중 스님들도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한다. 깨달음을 찾아 나선 구도자이자 일평생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학인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익힌다. 일상이 선이며 선이 곧 일상이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곳, 비구니 교육의 산실, 운문 승가대학이다. 구도자에게는 먹는 것도 수행의 일부다. 몸과 입과 생각으로 하는 행위를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기 때문이다. 운문사의 공양 시간은 그래서 더 엄숙하다. 바로 공양의 습의를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체움과 비움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며 소홀해지기 쉬운 수행의 방향을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 체득해가는 것이다. 교리를 하면 딱딱한 감을 느끼는데 저는 교율을 그렇게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푹신푹신한 손방석에 앉은 그러한 편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교율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 때는 화합이 제일 중요하죠. 몸으로 화합해서 한 가지 살고 또 입으로 화합하면서 다툼이 없이 살고 또 뜻으로 화합해서 한 가지 기뻐하고 개화동주, 개를 준수하는 것으로 화합해서 이제 살고 견화동의 이견이 화합해서 한 가지 또 이해를 하고 이화동균 또 이 것으로 화합해서 한 가지 나누는 그런 여섯 가지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규율이라고 봅니다. 규율 안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운문사의 일과는 일과 공부는 둘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된다. 운문사 스님들의 소임은 학년별로 나뉘는데 1학년 스님들은 설거지, 화장실, 마당 청소를 하고 2학년 스님들은 운문사에서 경작하는 밭에 채소를 가꾸고 3학년 스님들은 공양관 일과 경내 미화를,
그리고 4학년 스님들은 전체 학인 스님들을 지도 통솔한다. 공부만큼 중요시되는 것이 울력인데 운문사의 울력은 단순히 자급자족의 의미를 넘어 번뇌와 망상을 끊는 하나의 수행과정이다. 운문사의 중요한 규칙 하나를 들자면은 백장신님께서 세운 청규, 일일 부작이면은 일일 불식, 하루에 일하지 아니하면은 하루 먹지 않는다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인들은 일정한 시간 내에 이제 울력을 합니다. 밭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운문사 생활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함 속에 자유로움이 있고 자유로움 속에 엄격함이 공존하는 운문사. 삼장원은 도서관과 강사 스님들의 연구실로 사용되고 청풍료는 1, 2학년 스님들의 요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요사체 중 가장 오래된 금당은 3학년 스님들이, 설현당은 4학년 스님들의 요사체로 쓰이고 있다. 입지발원, 정진불태, 유통교회의 학훈으로 1학년 스님들은 치문과 불교학개론을 배우고, 2학년 스님들은 선가귀감과 서장을, 3학년 스님들은 금강경과 기신론, 유식을, 4학년 스님들은 화엄경과 한국불교사 등을 공부한다. 오전 수업은 7시 반에 시작해 9시 반에 마치게 된다. 이렇게 폭넓고 다양한 4년간의 교육을 끝내게 되면 마침내 비구니 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도량이 너무 좋고 어른 스님은 어른 스님들이 너무 좋고 상반 스님은 또 상반 스님들이 너무 좋고 도반 스님은 도반 스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문승가대학교는 정말 불국토, 그러니까 진여의 자리에서 본다면 이 사바세계조차도 불국토라고 합니다. 모두가 불보살님이고, 그러니까 운문승가대학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불국토가 맞습니다. 저녁 예불 후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독경과 논강이 이어진다. 운문사 강원에서 경전을 배우는 방식은 논강이다. 단순히 경전을 읽고 암기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이해를 돕는 일종의 토론 형식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도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현 시대 사조를 반영하고 효율성과 창의성을 선택했다. 공부는 스스로의 수행이기에 특별히 강조하거나 다그치는 법이 없다는 명상 스님의 교육 철학이 50년째 후학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 명실상부, 한국 최대 비구니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청도 운문사. 비구니 강원 운문사와 명상 스님과의 인연은 특별하게 시작됐다. 1970년 40대 초반의 명성 스님은 운문사의 강주로 부임했다. 1987년에는 승가학원을 승가대학으로 개칭하고 학장에 취임한다. 그 당시 때는 운문사에 강사 스님이 안 계셔서 그때 당시에는 묘음 스님이 학장 스님으로 계셨는데 묘음 스님이 강을 그만두셔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만두시고 이제 떠나니까 거기에 있는 학인 스님네들이 전국에 있는 비구니 스님네들 가운데 어른 스님네들도 그렇고 청룡사에 계시는 명성 스님을 운문사로 모셔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명성 스님은 1970년 동국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동국대 교수직을 제안받았으나 비구니 교육의 막중함을 느낀 스님은 운문사 행을 택했다. 저는 비구니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의 지도 교수였던 김동화 박사님은 시골에서의 공부는 서울에서의 낮잠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동국대에 대해서 교수를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한국 최초의 비구니 교수가 되는 것보다는 스님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1950년대 불교 정화운동이 일며 불교계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입지는 풍전등화와 같았다. 스님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학 양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그것은 자신의 평생 원력이 되었다. 명성 스님이 첫 부임했을 당시 운문사는 시골의 가난한 사찰이었다. 수행을 위해선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하신 스님은 손수 농사를 짓고 불사를 하며 강원을 일으켰다. 저는 그런 기억들이 어제일 같죠. 예, 저도 처음 해본 일들이고 그 논에서 저 벽실을 뿌리는 일부터 또 모를 뽑는 일이 제 기억으로는 그걸 못 찐다 그러거든요. 옛날에 모를 뽑는 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방학이 농사철이 언젠가에 따라서 방학을 했어요. 벼를 빌 때다 아니면 타작할 때다 모심을 때다 이런 걸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저는 옥문사의 농경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스님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노래도 하고요. 또 같이 이렇게 학인들이 힘들지 않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1971년도에 제가 학인으로서 운문사에 처음 방부드렸을 때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42년 전 일입니다. 또 저는 또 영어를 가르쳤고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일본어와 영어 회화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간간이 피아노도 없는데도 스님께서 육성으로 이제 선창을 해가면서 저희들에게 찬불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때 에델바이스 노래도 스님께 배워서 함께 했던 그런 재미난 기억이 있습니다. 1977년 강주와 주지를 동시에 역임하면서 명성 스님은 가난하기만 했던 운문사의 가람불사와 재정 경영에 주력하면서 많은 변화를 일구어냈고 대웅보전 등 40여 동의 전각을 신축하고 10여 동의 건물을 보수했다. 그리고 선교 일치를 위해 선언도 지었다.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이루어낸 것이다. 산을 휘감아도는 청정한 바람과 풍경소리 그리고 법향 가득한 운문도량 그 어떠한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명성 스님처럼 지금 여기 이 도량의 대중들은 스펀지 물이 스며들듯 그렇게 부처님 품 속으로 잔잔히 스며들 것이다. 가람 정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비뚤어진 것을 보지 못했고 돌덩이 하나라도 반드시 놓여 있어야 할 곳에 놓아두었다. 스님은 40여 년 운문사 생활 중 2천여 명의 스님을 졸업시켰지만 그 어떤 학인 스님도 내친 적이 없이 모두 자신의 품에 안았다. 25년 전 그때쯤은 진짜 좀 말썽부리는 학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졸업을 못 시킬 것 같아. 같이 진짜 수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학인도 그렇지만 저도 하기 힘들다고 이래도 참아요. 그 사람도 다 나중에 잘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졸업시킨 거는 정말 지가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런데 진짜 졸업을 했거든. 어른 뜻을 따라서. 수많은 학인 스님들이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생활하는 강원. 그 속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 명성 스님은 강원을 대장간에 비유한다. 못 쓰게 된 도구나 잘못된 도구가 장인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하듯 수행도량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인욕보살로 불리신 스님은 참고 또 참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다. 스님의 인욕은 제자들을 바른 정신으로 이끄는 특별한 힘, 바로 원융무회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원융무회의 한 사상, 저 바다에 가면은 모든 강물들이 다 한 군데 모이지만은 그 짠맛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강들이 여러 이제 양자강이라든가 이제 뭡니까 미시시피 강이라든가 섬진강, 한강 이러한 물들이 다 태평양에 모여서는 아무 다툼이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원룡무에서 하나다 이거예요. 피차가 없는 도리, 평등한 성품 가운데는 피차가 없죠. 대원경상에는 절신선이라 큰 거울 앞에는 친서가 없는 거예요. 운문성가대학은 비구니 교육의 산실이지만은 명성스님의 철학, 적사의 진하는 매사에 진실하라. 그리고 원룡무에 매사에 막힘없이 두루두루 원만하게 대처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불교적 철학에 의해서 교육이 이끌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운문성가대학은 비구니 교육의 산실이자 아주 모범적인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일평생 변치 않는 신심으로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살아오신 명성 스님. 교육자이자 개척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스님의 수행 이념은 바로 즉사 이진의 정신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우리 삶 그대로를 바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거죠. 즉사 이진, 모든 적고 큰 일에 입각해서 참되게 살아라. 이제 그것이 저의 신조이기도 하고 또 학인들에게 일러주는 또 말이기도 합니다. 즉사 이진. 매사에 진실되게 살아라. 그래서 즉사 이진이라는 것을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스님의 그 맑은 표상이요. 그 스스로가 맑음의 화신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948년 강릉여고를 졸업하고 3년간 초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던 명성 스님은 부친 관응 스님이 보내준 단에구 지마사 하루의 진리와 생명의 실상을 탐독하며 용심을 바라게 된다. 부친 관응 스님은 명성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삶이 나쁘면 너한테 권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명성 스님은 두 말 없이 출가를 결심했고 지금으로부터 62년 전인 1952년 4월 23살의 나이로 해인사 국일하면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다. 네, 고향 주사도 고향. 쓰면 달려놨네. 네. 누구든지 출가를 하면 고향 주사라야 되잖아, 이무교육으로. 고향 주사든 산든 옛날에는 세면이 아니고 흙을 바르면 매일같이 흙을 개가지고 바르고 너무 그 깨끗하게 고향주를 잘 살았다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조항등이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는데 유리가 안 깨졌어요. 이리 가볼. 안 돼도 전부 이거 해놨어요. 누가 자. 국일도 대선사 벼감존자지 진상이라 자. 이렇게 나오지. 국일, 그래서 그래서 국일함이라니까. 저기는 저렇게 골방처럼 됐어요, 주지신. 네. 이렇게 있으면 저 골방처럼 돼. 내가 저기서 그 공부하고. 저기 등불 켜놓고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 켜놓고 여기서 고향주 살면서 큰 절에 가면서 글 배우고 다녔어. 여기가 옛날에 스님이 공부하시는 방이네. 국일함에 이제 그 참선을 잘 하시는 봉공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의 노스님 되시죠? 네, 스님의 노스님이고 네. 우리 스님은 이제 착할 선자 행하는 선행 스님입니다. 그때는 선방이 많지 않는 시절에 선방마다 우리 노시님이 입성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 봉공시님을 말미암아서 여기 선방이니까 그래서 여기 출가한 거예요. 여기 인연이 아주 저로서는 제일 기억나는 곳이죠. 2년 후 명성 스님은 통도사로 가 운어 스님과의 첫 인연을 맺게 된다. 처음에 제가 국일하면서 고향주 살면서 이제 큰절에 다니면서 치문을 배웠고 이렇게 지금은 비구니가 비구니한테 배우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비구니가 비구한테 가서 배웠습니다. 당대 대강백 운어 스님을 스승으로 능엄경과 대승기 신론 등 본격적인 경전 공부를 했던 통도사. 그리고 출가 초기 스님이 기거했던 보탐. 다시 찾은 이곳 감회가 새롭다. 난 한 60년 전이니까 한 20몇 살이었어요. 25살. 네, 스님이 17살이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큰절에는
어른 스님도 계시고 지간 스님도 계셨어요. 우리 비구니로서는 이제 묘음 스님하고 나하고 통학을 했습니다. 비구 스님들 다 배우고 난 뒤에 우리는 나중에 하고 같은 동석 안에서 이부제 하셨네. 이부제. 내가 이렇게 궁금해서 뒤따 봤더니 운호 씨 나중에 뭐라 그러더라. 날 보고 왜 들여다보냐고. 내 글 가르쳐주게. 우리가 글 가르쳐주 그래. 행자 시절부터 초발심 자경문을 삼천독하고 학인 시절에는 경봉, 운허, 탄허, 성능 스님 등에게 수학하며 탄탄한 기초를 쌓았던 명성 스님. 29살의 젊은 나이에 비구니로서는 처음으로 조계사 법당에서 청담, 일타, 동산 등 큰 스님들을 모시고 법화경을 설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다. 그때 뭐 굉장했어요. 모두가 법상에 29살짜리 비구니가 조계사 법상에 올라갔으니까 그래갖고 법화경을 설하는데 그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얼마나 귀엽게 했는지 모두 학인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도 너무너무 잘했다고 했었고 너무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봉공 스님께서 수덕사에서 수행할 때 만공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봉공 스님이 이제 수행을 잘하고 하니까 그 만공 스님께서 봉공 스님께 이 주장자와 축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뒤에 또 전부 다 돌아가신 유물을 정리할 때 이제 여러 우리 권속들이 스님들이 이 주장자와 죽비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 죽비로 이제 딱딱 차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죽비 가지고. 이 죽비와 함께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으신 스님. 평생 자신을 기억하고 보내준 큰 스님들의 친필 편지를 빠짐없이 간직하고 계신 스님. 무엇 하나 사소하거나 허튼 것이 없다. 근단식 할 때 종종 오라 스님께서 내원사에 오셔가지고 대신 이걸 이렇게 해줬어요. 화산 정수옥 스님의 은사심이 묘리 법피 스님인데 도인이 스님이었어. 비구니 도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법피 스님, 수옥 스님, 명성 이렇게. 명명활로 입사신 밝고 밝은 활로에서 몸을 세우니 천하 청림시 아인이라 천하의 청림이 나의 도량일세 일자파제 유루견 유루견을 썰어버리자 도연 무사 임요인 그저 한가찌개 일 없이 논이는 사람 우연히 얻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저에게 건당할찌개 이제 전법계 전법계. 1958년 서남사 성능 스님께 정강을 받은 스님은 1985년 흑륜 스님과 일진 스님에게 처음으로 강맥을 전수한다. 이는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전강한 최초의 사례로 본격적으로 비구니 강맥 전승에 물꼬를 튼 것이다. 1990년에는 개호 묘정 스님이 그 두 번째 맥을 이었고 1999년에는 진광 스님이 2004년에는 세등 운산 영덕 은광 스님이 2007년에는 명법 원묘 효탄 법장 스님이 강맥을 이었다. 그리고 2014년 서광 지성 원법 스님께 전강을 하면서 30년 동안 6번에 걸쳐 16명의 전강 제자가 배출되었다. 대단한 인재불사의 결실이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뭔가 이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사도 있어야 되고 책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자 플러스 어떤 행정가로서 그리고 큰 염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후원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문사가 이제 한국 비구니 어떤 학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오로지 그 명성 스님의 원력이십니다.
출가 수행자는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안 되고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 해도 아니 되며 부와 명예를 구해서도 아니 된다는 명성 스님의 수행정신. 이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운문사 비구니 교육의 근간이 되었다. 운문사는 강원, 유런, 선원을 갖춘 국내 유일의 비구니 총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격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운문승가대학은 엄격한 가풍과 절도 있는 수행교육 체계로 인해 비구니 사관학교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스님은 한문불전대학원을 설립해 한문불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후학양성에도 뜻을 세웠다.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승가교육. 명성 스님의 끝없는 실천과 운문사의 모든 대중이 동참하여 일구어낸 성과물들인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잎사귀도 꽃도 없이 그 시들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이에 굴복하면서 늙어가는 사람도 참 많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단연코 비켜가는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그 운문사 회주 스님의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아마 50회 그 졸업생을 배출을 하심으로써 졸업생이 2,000명이 됐어요. 2,000명이를 제자를 이제 배출하셨다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 종단의 비구니 스님 숫자가 6,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3명이 모이면 이제 1명은 운문사 출신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성 스님께서 정말 대단한 인재불사를 하셨다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성 스님은 인재 양성이 곧 교육, 포교, 역경에 가장 시급한 관건임을 강조했다. 인재를 많이 길러야 한다는 명성 스님의 뜻은 장학 제도로 이어졌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2003년에 만들어진 법계 장학금은 현재 승가뿐 아니라 제가 불자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가 배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아주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수학을 하고 정진을 해서 불교 발전을 해뿌리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주 스님께서 이렇게 후학들 양성에 이렇게 힘써주셔서 저희 공부하는 학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기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인재 양성이 가장 큰 불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을 그렇게 세우셔서 저희가 스님의 뜻, 이게 깊은 뜻을 잘 이어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불교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958년 비구니 전문 강원이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운문승가대학. 승가대학 50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총동문회가 열린 자리. 삼장원에 마련된 특별자원시장에는 그동안 명성스님이 집필한 책, 논문집, 직접 쓴 붓글씨, 해외에서 수집한 염주, 스님께서 직접 만든 지승공예품 등 체취가 묻어나는 작품 500여 점이 전시됐다. 두 번의 서예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고스란히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부터 운문승가대학 스승님! 1970년 당시 운문사 강원은 강사가 없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운문사 강원의 미래를 걱정하던 스님들은 명성 스님을 모셔올 곳을 결정했다. 탁월한 선택은 명실상부함으로 바뀌어 한국 최고 비구니 교육의 산실이 되었다. 한 번 원력을 세우면 되돌아보는 법이 없이 오직 앞을 향해 일념으로 나아가야 뜻을 이루고야만은 원력보살 명성 스님. 스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 있는 제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다.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도반으로 학인 스님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신 스님. 스님과 함께 허물없이 노래하는 이 순간, 이곳에 모인 동문 스님들은 또 하나의 추억을 가슴에 묻는다.
이날 아침 명성 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경례를 따라 수목원까지 포행에 나섰다. 지금까지 명성 스님의 문하를 거쳐간 제자만 약 2천여 명. 교육에 헌신하면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온 명성 스님의 평생 원력의 결과는 한국 비구니 역사 속의 한 획으로 그어질 것이다. 운문사의 가을이 왔다. 삭발 염의하고 중답게 수행자답게 산다는 것은 400년 넘게 운문사를 지켜온 이 은행나무의 한결같음과 똑같을 것이다. 스님의 발길은 이 가을에도 여전히 분주하다.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스님은 대웅전 옆 뜰에 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는 것으로 겨울맞을 채비를 하고, 늦가을 운문사 배추밭, 승속이나 세속이나 이맘때는 가을거지와 겨우살이 준비의 여념이었다. 운문사도 예외는 아니다. 연중 가장 큰 대중훈련, 바로 김장을 하는 날이다. 200명이 넘는 운문사 대식구가 겨우내 먹어야 하는 만큼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 밭에서 실어나른 배추를 절이고 씻어내는 일은 이묵소에서 한다. 양이 많아 배추를 절이는 일도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씻고 절이고 뒤집는 일을 반복하면서 보이는 것보다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해마다 김장철에 배운다. 한 포기 배추의 속처럼 실속 있고 알찬 삶이 또 있을까. 훗날 나의 수행일기도 이 배추 속처럼 알차고 속이 꽉 차 있기를 서원해본다. 다음날 이른 아침 은행나무 앞마당. 명성 스님과 주지 일진 스님도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 울력에 참여했다. 활용을 잘할 거예요. 스님 이거 하나 잡숴 보셨어요? 고춧가루가 저기에서 해풍을 쏘이면서 한 그 고춧가루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가도 저기 맵지도 않고 맛있어요. 하나만 잡숴 보세요. 아, 이래. 아이고 나무 너무 커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만큼 하는지 알아? 4,900이죠. 명성 스님과 대중 스님이 함께한 운문사의 겨울맞이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제3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 살림이 열리고 있는 김천 직지사.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를 설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196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1980년 비구니 별소계단 교수사로 위촉됐고 2000년까지 교수 아사리와 갈마 아사리를 역임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구족계 별소계단 전계화상을, 그리고 2012년 다시 전계화상이 되었다.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해 구족계를 받게 되는 식차만하니들이 직지사 만덕전에 모였다. 명성 스님의 구족계는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계를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예종 스님들이 다 모였습니까? 스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하합합니까? 하합합니다. 비구니계를 받지 못하는 식차만하니는 나갔습니까? 이곳에는 비구니계를 받지 못한 식차만하니는 없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구도의 길에 들어선 95명의 비구니. 번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야 할 일만이 그들 앞에 놓였다. 1986년 운문사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비구니 수행교육은 한국 비구니사에 기록될 아주 의미 있는 법석의 장이었다. 비구니 계단, 즉 별소 계단 설립을 위한 수행교육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자상 정립과 비구니 승가의 지계 청정 등 한국 비구니 승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당시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날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높아진 까닭이 되었던 것이다. 스님은 2003년 10월 2003년 10월 제8대 전국 비구니회 회장에 취임한 명성 스님은 비구니회의 경제적 안정과 문화, 학술, 국제교류 행사를 주도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명성 스님의 발길은 멀리 해외까지 이어졌고 그러한 행보는 비구니 승단의 활동 확대를 가져오는 기회가 됐다. 교육으로도 독보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왔고 그러면서 학문을 또 이제 내외전을 다 갖추어서 모범적으로 했고 또 학위도 그렇게 갖추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한국 불교 특히 비구니 교회를 해외에도 이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남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명성 스님의 원력은 교육에 머물지 않고 군포교로 이어졌다. 1993년 5월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사경법회. 되돌아보면 명성 스님의 포교 여정은 한국 비구니사뿐만 아니라 군포교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역사가 되었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군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이기에 명성 스님은 2007년 계를 설한 이후 다시 이곳을 찾았다.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하겠지요. 또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하고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불자가 되려면 3기 2계와 5계를 받아야 합니다. 3기의 계와 5계를 받아 참불자의 길로 나아가시라는 명성 스님의 수계 법문. 3,500여 명의 수계 장병들은 이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육군 훈련소에서 계를 설한 비구니 스님은 명성 스님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이는 비구니 스님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주는 의미 깊은 행보이기도 하다. 누가 등떠미로 가라 해서 온 것도 아닌데 파랑 하나 달랑 메고 온 운문사에서의 지난 4년. 이제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호거산 운문사에 모처럼 한방눈이 내린다. 침운반이 새싹같은 봄이라면 떼약볕을 누비는 사집반은 여름쯤 되었을 것이다. 사교반은 노랗게 물든 은행잎 정도일까. 화엄반은 한방눈을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운문사의 겨울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3인 2계를 받은 신입생 스님들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번뇌와 속박을 끊고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택한 출가 수행자의 길. 이제 이들은 처절한 고독과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먹물 옷을 입은 이상 이제 나는 이기심을 버리고 삿된 집착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 대중들 속에서 서툴고 부족한 내가 살아갈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처음 방부를 드리고 청정한 대중 속에 참여하는 입학공사. 명성 스님과 학인 스님과의 첫 만남이다.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해서 청정한 대중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시종 일관, 처음 마음으로 언제나 초심으로 끝까지 그래 수행 잘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수행 잘합시다. 정진 잘하도록 합시다. 깨달음을 위해 운문사의 엄격한 규율 안으로 들어선 학인 스님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귀의 정신을 실천하는 수행과
살끝보다 엄한 구도의 길을 하심의 마음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일만이 그들 앞에 남았다. 언제나 말없이 지켜주시고 학인 스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결같은 스님. 학인 스님의 무사학업을 위한 기도에 동참한다. 처음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수행과 공부에 장애 없기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우는 천수경 속에 운무사 대중 스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법계 명성 스님, 포근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든든한 관세음 보살님처럼 오고감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계셔주었으면 하는 욕심을 내어본다. 지난 2007년 10월 23일 법보종철 해인사에서는 한국불교에 특히 비구니 승단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명성스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대덕스님들이 명사 법계를 품서받은 것이다. 한국불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구니의 최고 법계를 품서하는 명사 비구니들이. 명사는 비구의 대종사에 해당하는 품계로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최고 법계에 해당된다. 명성 스님의 뛰어난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운문사 중림헌, 명성 스님의 처소다. 이곳에서 스님은 시간 날 때마다 사경을 하는데 한자 한자 곧게 써내려가는 것이 반듯하기 이를 데 없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한 스님은 1966년 국전서예부분에 입상하기도 했다. 경전을 쓰듯 항상 정돈된 마음가짐은 평생 수행자가 가져야 할 자세. 스님은 이러한 삶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다. 스님의 이렇게 그 성품이 워낙 이렇게 정확하시고 이렇게 단아하세요. 그래서 정말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매사에 정성스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미리미터다. 이런 촌 뵐 때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자상하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솔방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솔방울에 불을 붙여서 찬물을 끓이고 싶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방에서 공부하시고 포행하실 때 한 알 두 알을 주셔가지고 이 푸대에 한 푸대를 해가지고 저희 문화원에 가져오셔서 문화원 식구들이 솔방울에 불을 붙여서 차를 마시는 그런 행복을 맛봤습니다.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스님의 신념. 찰나의 시간도 큰 뜻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다. 제가 1962년도에 서울 청료사에 갔더니 저 해주스님께서 동국대학을 다니시면서 거기 스님들을 경학을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6시 우리 대중공양인데 안 나오셔요. 그 시간에는 라디오에서 영어 회화 시간이에요. 그거 들으시느라고 6시 안 나오시고, 불교신문을 보는 시간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에요. 그때 들고 가세요. 그만큼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쓰시는지 느낀 바가, 시간도 금쪽같이 아끼시고 물질도 어떤 것도 하나도 그 소홀히 하시는 게 없었어요. 깨달음을 찾아 나선 이에게 명성 스님은 이정표가 되어주셨고 한국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진 이들에겐 환한 등불이 되어주었다. 건강하시게 정말 오래 운문사를 버텨주시면 그거로 고마운 생각이 점점 나이 먹으면서 들어지더라. 스님께서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제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큰 버팀목이 이렇게 되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사스님으로보다 큰 스승으로서 그렇게 모실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스님 밑에서 배울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감사드리고 그냥 저희들이 바람은 건강히 그냥 곧게 이렇게 계셔 더울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하게. 네, 굉장히 치중한 참 좋은 인연으로 스님을 43년째 올해로 그렇게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늘 함께 곁에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서울리한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또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못 챙긴 부분은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늘 감사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초심의 여여함이 아직도 변함없이 맑디맑기만 한 명성스님. 이때쯤 스님의 마음밭엔 무엇이 심어져 있을까? 또 다른 원력과 수행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있지는 않을까? 이제 세수 85세, 범납 63세. 한평생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롯이 걸어오신 명성스님.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명성스님의 원력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새의 눈물처럼, 꽃의 웃음처럼.